쉬옷의 의미는 손수 만드는 식사의 초성. 그 쉬옷을 따서 더 쉬옷이라고 붙여왔고요. 피부부터 디저트까지 전부 다 저희가 만든다라는 의미로 그 홈메이드의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생활의 달인 생트리플 파스타와 갈비살 스테이크 달인으로 출연한 을지로 더 쉬옷에 다녀왔지. 더 쉬옷은 롯데호텔과 하얏트 등 유명 호텔 파인다이닝 셰프 출신인 김원기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매장이야. 처음 본 브랜드인 쉬옷은 손수 만드는 식사, 홈메이드라는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스테이크와 파스타와 피자, 아이스크림, 커피 등 다채로운 메뉴가 보이고, 첫 느낌은 이 집은 좀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내공의 포스가 좀 보였어. 실내 공간은 데이트를 하거나 소모임하기 적당한 분이었고, 바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파스타와 스테이크, 와인을 함께 곁들일 수가 있었지.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와 하이볼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야. 시그니처 메뉴인 생트리플 파스타와 시금치 뇨끼를 시켰어. 버섯 콘소메와 닭육수로 맛을 낸 생트리플 파스타는 생트리플이 파스타를 뒤덮고 있었어. 생트리플 파스타는 오일 파스타에 생트리플을 많이 올렸는데 부드럽고 진한 트러플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어. 처음에는 비주얼만 보고 양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양도 꽤 많더라고. 트러플 파스타 먹어본 것 중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부드럽고 매력적인 메뉴였어. 시금치 뇨끼는 베이컨 감자 시금치로 만들었는데 반죽에 시금치를 섞어서 그런지 녹색 뇨끼가 좀 완두콩 같은 느낌이 들었어. 쫀득한 식감의 뇨끼라서 그 감자 옹심이를 먹는 기분? 버섯, 감자, 양파, 토마토가 들어있는데 간이 조금 세다는 느낌이 들었지. 더 쉬옷 셰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십니까. 더 쉬옷 오너 셰프 김원기입니다. 더 쉬옷은 손수 만드는 식사의 초성, 그러니까 손수 식사의 초성을 딴 쉬옷의 의미로 저 이름을 붙인 레스토랑이고요. 모든 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전부 다 저희가 만든다라는 의미로 홈메이드의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을지로의 공간을 선택한 이유, 제가 이 직전 레스토랑도 을지로에서 처음 시작을 한 케이스에서 을지로로 옮겼는데 이 업장이 네 번째 업장입니다. 저 같은 이름으로 계속 옮겼는데 최근에 이렇게 브랜드를 새로 변경한 것 뿐이고요.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트리를 3m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부터 천장이 제일 높은 가게를 선택한 게 이곳이고요. 되게 특이한 게 이 건물은 그 을지로 내에서 제일 층고가 높은 편에 속해요. 처음부터 건물주께서 갤러리를 운영하셨는데 갤러리로 사용했던 공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가 딱 3m까지 들어가도 천정 개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통 을지로 상권은 천정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저희 대표 메뉴는 일단 음식 컨셉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식의 조리 기법을 한식으로 응용화한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입니다. 대표 파스타로는 생 트러플 파스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버섯 콘소메라고 해서 버섯 육수를 저온으로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우려내서 그걸로 저희가 직접 절인 생트러플 오일과 위에 슬라이스된 생트러플을 같이 어우러서 드실 수 있는 파스타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테이크가 가장 유명한데 갈비살 화로 스테이크입니다. 그 부위를 선택한 이유는 갈비가 가진 그 기름기와 그다음에 꼬들꼬들한 그 식감, 고소한 맛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 힘줄이나 그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서 살코기로만 드실 수 있게,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드시다 보면 많이 나눠 드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템퍼, 그러니까 고기의 그 굽기 정도를 굉장히 많이 그 선호도가 다르시잖아요. 기본 미디엄 레어 정도로 저희 제공해 드리고 철판 화로를 드림으로써 따로 그 익혀 정도를 익혀 드실 수 있게, 나눠 드실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을지로라는 공간 자체가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노포나 이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제 음식을 어렵지 않게 대중적이게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해석을 어렵게 해서 고객들이 다가가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음식들이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쉬옷에서 먹어본 생트러플 파스타와 시금치 뇨끼는 풍미가 가득했고 쫄깃함이 남달랐어. 와인과 함께 먹기 좋은 조합이라 을지로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파스타와 스테이크 찾는 분이라면 방문 추천할게요.